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수질환경 기사 2차 필답형 기출문제 18년 3회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예요. 자, 우리 맛냄새 제거 물질로 사용되는 화학약품 두 개를 쓰고 그 상태도 적으시오. 이렇게 해놨죠. 자, 그럼 우리 어떤 거 맛이랑 냄새 제거할 때 보면은 이런 방법을 씁니다. 여기서 약품을 물어봤기 때문에 폭기라는 거는 뭐 약품을 따로 넣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존 넣고 염소 넣고 활성탄을 넣게 돼요. 자, 그럼 오존은 기체죠. 그래서 오존, 기체. 염소도 기체죠. 활성탄은 고체잖아요. 그래서 활성탄, 고체. 요렇게 여러분이 작성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 맛냄새 제거하는 거 외우기 쉬운 거, 활오존, 요렇게 활오염, 활오염, 요렇게 외워주세요. 2번 볼게요. 자, 2번은요, 입자가 있네요. 어떤 입자? 직경이 0.2, 비중이 0.01, 1.01인 애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입자가 있어요. 직경이 0.1, 그 다음 비중이 1.03인 입자가 있다. 그럼 몇 퍼센트 침전되는가 그랬어요. 자, 지금 보면은 요 입자 있죠? 직경이 0.2, 비중이 1.01이네. 얘는 모두, 그러니까 100% 침전된대요. 우리가 언제 100% 침전되나요? 자, 침강 속도가 표면부열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 입자는 100% 침전되고, 그 다음에 침강 속도가 표면부열보다 작을 때그 입자는 제거 효율이 표면부열분의 침강 속도가 돼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요 입자 있죠? 직경이 0.2에 비중이 1.01이네. 이 침강 속도가 뭐랑 같아지겠어요? 표면부열하고 같아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 표면부열을 우리 뭘로 지금 첫 번째 입자의 침강 속도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입자가 있죠. 그럼 두 번째 입자는 침전 효율을 어떻게 계산하시면 되겠어요? 두 번째 입자의 침강 속도 계산을 하고 첫 번째 입자의 침강 속도는 표면부열로 보면은 요첫 번째 입자분의 두 번째 입자의 침강 속도의 비가 뭐가 돼요? 이두 번째 입자의 침전 효율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뭐부터? 표면부하율. 그러니까 첫 번째 입자의 침강 속도부터 먼저 구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 스토크식을 이용하면 어떻게 구할 수가 있어요? 18μ분의 d의 제곱 g. 그 다음에 입자 밀도 빼기 물의 밀도가 되죠. 자, 그럼 여기에다가 요거에다가 우리 한번 넣어볼까요? 자, 일단 넣어보면은 어떤 걸 넣어볼까요? 자, 우리 지금 일단 요 식에서 우리 비중하고 직경만 한번 넣어봅시다. 비중 얼마고? 1.01. 그다음에 직경은 0.2. 일단 단위 환산 없이 그냥 숫자만 이렇게 다 넣었어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지금 우리가 침전 효율을 구하고 싶은 요거 V2. 두 번째 입자의 침강 효율을 침전 속도 계산을 해볼게요. 18μ분의, 자, 직경은 얼마? 0.1이고요. G 똑같고, 그 다음에 비중이 1.03 빼기 1.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그럼 우리 지금 구하는 거는, 침전 효율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첫 번째 입자분의 두 번째 입자의 침전 속도의 비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보니까 18μ분의 0.2 제곱 g, 그 다음에 1.01 빼기 1 이렇게 됐고, 두 번째 입자는요, 18μ분의 0.1 제곱 g, 그 다음에 1.03 빼기 1 이렇게 돼요. 자, 그럼 같은 거 우리 약분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약분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0.2의 제곱 1.01 빼기 1 분의 0.1의 제곱 그다음에 1.03 빼기 1. 그러니까 나머지 뭐 점성계수나 지금 중력가속도 혹은 단위 환산하지 않아도 여러분 비율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지금 계산하실 수가 있죠. 자, 그럼 계산을 하면은 얼마가 나와요? 요 값이 0.75가 나와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전체 이제 침전 효율이 얼마? 75%가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75%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신유형이에요. 우리가 스토프식으로 보통 이제 침강 속도 계산하는 거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침전 효율을 스토프식이랑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푸는 거는 없었죠. 그래서 요 문제는 새로 나온 문제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